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홀림 작가의 교훈 3 이기는 투자 부자의 법칙 8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라. 저자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두니까 못하는 것이지 독하게 마음먹고 끝까지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믿지요. 저자는 지난 시절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것이지요.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빌라의 죄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수개월째 명도가 안 돼서 애먹은 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절실한 마음에 새벽 2시에 그 집 앞 근길에서 절을 수십 번 했는데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정유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었다고 합니다. 세 달 넘게 공실은 상가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찾아가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쓰다듬었더니 거짓말처럼 임대가 나가기도 했다고 하지요. 위장인 차인을 밝혀내기 위해 추운 환겨울 밤 손발을 떨며 현관문 앞을 지킨 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던 경기도의 한 빌라는 시간대를 바꿔 십수번을 찾아가서야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요. 저자는 그렇게 끈질기게 시도하고 노력해서 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마음을 먹었는데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그렇게 직전이라고 하지요. 절대로 하던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 벽이 너무 높아 넘지 못하리라 생각되는가?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요. 남들도 당신의 삶을 쉽게 넘볼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곳이라고 하지요. 큰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며 뛰어가는 사람들, 넘어지면 일어나서 뛰고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걸 믿어야 한다고 하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겠는가? 저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전부라고 하지요. 원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인간의 의지를 방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디선가는 혼을 담은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지요. 오늘 당신의 노력에도 작은 혼이 담기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그때다. 저자는 투자자가 버려야 할 두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했더라면 병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늘 과거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IMF 때 반값의 집을 샀더라면, 그때 돈만 있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쓸데없이 과거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시절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지요. 당신이 과거를 원망하는 사이 누군가는 미래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때문에 병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늘 타인과 환경을 탓합니다.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가?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나를 바꾸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변화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절대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저자는 2004년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뒤 지난 14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 시장만큼 긍정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지요. 투자 시장에는 부정론자, 폭락론자들이 설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를 흉년이 두려우니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씨앗 자체를 심지 않으니 나중에 풍년이 와도 거둘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진실은 무엇일까? 라고 합니다. 풍년과 흉년은 번갈아 온다고 하지요. 훌륭한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 풍년에는 많이 거두고 흉년에는 적게 거둔다고 합니다. 저자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하지요. 긴 세월에 걸쳐서 하는 장거리 경주에 가깝다고 합니다. 승승기에는 부지런히 현장을 오가며 개미처럼 열심히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요. 꾸준히 실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아두면 상승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실력과 체력을 길러놓으라고 하지요. 또 기회를 눈뜨고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했더라면을 할 것이다로 바꾸라고 하지요. 때문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꾸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문이 닫히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많은 문이 열린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포기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나요?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하는 길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저희의 투자 경험 등에 대한 노하우도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교훈 3회 마지막 편이 끝났습니다. 더 짧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장점은 조금 깊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소박한 객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려고 자세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투자에서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교훈은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편입니다. 이제 이 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